속옷 속삭이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 팅글 설렁.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 팅글 설렁의 문을 연 피어나머니의 인탁 피어나머니 기호입니다. 팅글 설렁의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규칙 하나, 30초 이상 발을 쉬지 않겠습니다. 규칙 2, 여러분들의 고막 힐링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설렁 주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 굉장히 화려하게. 왜냐면 연말이니까 그만큼 화려하고 이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더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줄게. 고마워. 기대할게. 나도 이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줘야지. 아니야. 이쁘게 안 만들어줄 거야. 너는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아, 화려하면서도 그 포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좀 살짝 이 모드를 챙기는 거지. 좀 느낌 있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샤로부터 가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30초 이상 말하는데 다 좀 재원하지 미고 하고 있을 때지 뭐. 오케이. 봐봐. 생각입니다. 오늘 인탁이 완전 왕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팅글송 설렁 사랑합니다. Okay, so now we're gonna go in this darker shade. It's a little bit of a brown, okay? 뭐라고요? It's a little bit of a brown shade. Oh, it's a little bit of a brown. Come on, come on, come on. Okay. 오,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오, 이거다. 봤어요. 원래 영화는 같이 봐야 더 재밌는 거야, 바보야.
좋습니다. 자, 좀 보세요 이제. 오케이,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다 내 멋대로. 툼, 두두둠, 툼, 두두둠. 진짜 나 괜찮게 했어. 오케이. 너 나 못하기만 해봐. 뭐야? 아니, 적당히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니, 왜 이렇게 어두운 걸로 부도해? 아이, 가만히 있어. 세일러분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빌런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빌런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오케이. 여기 봐, 그치? 이렇게 팍팍 붙여서. 오케이. 팍팍 붙여서 발라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변한 게 거의 없어. 오케이. 아예 좀 가봐봐. 여기 아예 이렇게. 잠깐만. 아닌 것 같아. 근데 괜찮아. 뭐가 아닌 것 같아? 괜찮아. 봐봐. 훨씬 많네. 흰딱기가 살짝 동선이에요. 아닙니다.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동선이지만 you know 나 느낌이 있어. No. 여기 밑에 할거 여기 위에 봐야 되지. 아니야, 지금 위랑 밑에랑 같이 될 거라. 어머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 되지. 아니, 오히려 돈을 맞추는 게. 잠깐만 괜찮죠? 매직 케이크 보여줄 거 있어. 좋아요. 모르겠다. 자, 해볼게요. 저 개구리 소리네요. 개구리가 이제 저희 밤에 잘 때 울잖아요. 근데 막 개구리가 울지 말고 조용하게 우는 소리. 개울 소리 맞는데 들어보세요. 개울 소리. 아니 더러워. 개울 소리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렉 성대모사를 기소말로 해야 되나요? 오케이. 미치듯 사랑했던 기억이 애초와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거에 너를 잡을 순 없어. 뒤까지 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충격 아기 그렉의 환생. 선물이.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미녀와 야수. 그녀가 저주를 풀어줄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해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없어요. 당신 원해왔던 단 한 가지를 생각해봐요. 자, 이제 마음의 눈으로 찾고 느껴봐요.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오케이. 뷰티 and the beast. If she is the one who will break the spell, you must finally learn to love. You can't love someone if you don't love yourself. Think of the one thing that you've always wanted. Now find it in your mind's eye and feel it in your heart. Love looks not with the eyes, but with the mind. 오, 잘한다. 어때? 좋은 것 같았어? 연락 주세요. 미녀와 야. 아니, 넌 끝났어. 그녀가 저주를 풀어줄 사람이라면. 귀여워. 잘생겼다. 제가 아주 잘했네. 잘했네요. 누구요? 누구세요? 이 딱입니다. 아무튼 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갈게. 그래. 흘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천천히.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오케이. 그치, 그치.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이거 지워보고 한 번만 다시 해봐야겠어요. 잠시만요. 기호 2022년에 몸짱됐나요? 안 됐어요. 제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니까 그렇게 성과가 눈에 띄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얼마나 먼 것 같아요? 한 3년 더 해야 되죠. 진짜 솔직하게 진짜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느낌 나오던데. 좀 육각이 많이 이뻐지긴 했어요. 아, 몸은 이뻐요. 몸은 이쁜데 이제 좀 이제 몸짱. 근데 제가 발이 너무 길고
비스 기대해주세요. 아, 기대는 하지 말고. 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색깔은 모르겠는데.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게 레드하지 않아. 안봐. 전체적으로 인터뷰 오늘 분위기 자체가 살짝 좀 핑크 핑키 파스텔 느낌이라서 이 핑크 핑크 글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좀 잘한 것 같아. 예스.
저를 잘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진짜 자기 전에 항상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주고 잘 자라고 제 침대에 와서 보호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매번 삶에 매여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기호형이 특히 사람이 사랑이 많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멤버들한테 좀 그래줘요. 대호가 심지어 침대 텐트까지인데 텐트 문 열고 대호야 뭐해? 대호야 벌써 자. 대호야 잘 자면 대호 형이 바로 자요. 기호 형을. 맞아. 진짜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참 참된 리더예요. 훌륭합니다. 이쪽에 겉만 하나만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나 없이? 아, 블랙팬더 말고. 20세기 소녀라는 걸 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PC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았어요. 형도 봐. 그게 기쁘죠. 잘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형 잘해. 어떤 느낌을 하려고 생각 중이냐면 살짝 크리스탈 왕자님. 아니야, 내가 너한테 크리스탈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말 내 꽃 위주로 많이 해줘. 다양한 색깔 완전 거덴처럼. 오케이. 아니야, 마음대로 해. 그래, 마음대로 해. 아, 아까 전에는 빌런처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왕자님으로 하고 싶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제 마음이 갈 때 같아서. 아티스트다. 아,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막 이런 데 막 이런 살짝 대칭 안 맞추고. 아니. 감사한 거야. 나한테 맡겨. 오케이. 2022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어? 소중한 사람들이랑 좋은 얘기하면서 조금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다음 년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진짜 최초로 1년 안에 3번 컴백했어. 이게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 맞아. 그래서 뭔가 피곤함이 다 같이 뭔가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 다 같이 피곤하니 여행 가자. 그니까 여행 가고 싶어. 좀 감사할 것들도 감사하고 다 같이 밥 먹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게 최고지.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무 좋아. 나 배고파. 살짝 타코야키 일본 일식이잖아. 일식 느낌으로 이어가서 스시 아니면 야키니쿠. 오이시쿠나루 모에모에 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숙소는 되게 가깝게 이사했었어요. 제가 외국이니까 집밥도 많이 못 먹고 부모님도 많이 못 빼니까 좀 걱정할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너무 가깝게 이사해가지고 이제 너무 자주 봐요. 부럽네요. 아, 그래서 제가 인타기한테 집 놀러오라고 했는데 인타기가 안 오고 싶대요. 아니, 형의 그 패밀리 그 분위기를.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 엄마 very chill해. 우리 엄마도 좋아해. 알아. 우리 엄마도 형 좋아해. 알아. 우리 할머니도. 아, 진짜 한번 기호 형이 저희 할머니 집 와갖고 같이 고기 먹었거든요. 맞아. 근데 형 그냥 할머니 방에서 잤잖아. 시모님 방 아니야. 맞아. 우리 고모 방. 아, 고모 방. 우리 고모가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야, 그렇게 바람 사람들 진짜 믿잖아. 진짜 그랬어. 근데 아니야, 장난이야. 나도 니네 할머님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따뜻하셨어. 아, 불이 잘 안 붙네. 또 다시 놀러 가고 싶어. 뭐라고? 또 놀러 가고 싶다고. 안 돼, 그만 와. 장난이야. 한 번밖에 안 와봤는데 뭘 그만 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캐나다 갔어요. 아, 그렇지.
이제 인탁이 어머님을 괴롭혀야겠어요. 우리 엄마를 왜 괴롭혀? 맨날 돌아달라고 하고. 아 그래. 우리 이제 건강 좀 때문에 바빠서 안 돼. 이제 전부터 진짜 괜찮아. 오케이. 이것까지만 하고. 오케이. 아니야 하나만 더 해. 나 하나만 줘.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오케이. 인탁이가 이렇게 뭘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런 거 귀찮아. 형한테 해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란 거예요. 어? 여러분 그 잠자는 숲속에 공주님이라고 아시죠? 이제 숲속에서 이렇게 자면 이제 꽃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잠자는 숲속에 와는 왕자님인데 꽃들이 이렇게 얼굴에 막 떨어진 버전, 그 버전입니다. 저는 이제 연말 파티잖아요. 이제 밤에 인탁이가 별이다. 이 반짝반짝이랑 스파클들이 나는 주인공이고 내가 별이다 표현했습니다. 스타 다음 스태퍼 위한 미션. 스텝 바이 스텝 빛의 꿀잠을 책임질 ASMR 버프 소리 들려주기. 대답하려면 거울을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래요. Oh my goodness. Okay. One, two, three. 내 오른쪽 코가 왜 이렇게 시뻘게? 거기가 좀 더 부끄러운가 봐. Oh, not bad, not bad.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 그 꽃 꾸민 거 너무 예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해봅시다. 마음에 드나요? 네. 오케이. 3, 2, 1, go. 오! 저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솔직합니다. 맞아요. 예스.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쁜 사진 찍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댓글 썰러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우 형? 사실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일도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빛 여러분들 앞에서 최초로 시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긴장했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타이틀곡 백다운 하모니 세트 오지 미니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정말 이 프로그램 나오고 싶다고 몇 번 얘기 많이 했었고 무엇보다 PC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재밌게 기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기 닦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보고 싶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 짜잔. 지금까지 피어나머니 인탁 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